안녕하세요. 텍스 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폐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폐업 절차는 개인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 반납을 통해서 하는 폐업과는 달리 세무서에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증 반납은 물론 해산과 청산이라는 산법의 절차에 따라서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한 산법에 따른 해산 청산의 절차 외에도 세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물론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도 하여야 완전히 법인 폐업이 마무리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폐업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와는 달리 보다 더 신중히 해야 하고 2 내지 3개월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의 신고입니다. 1번 폐업 절차는 완료되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법인세 등의 세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즉 법인의 폐업은 사법 절차에 따른 폐업과 국세청에의 납세 의무 완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인의 과세 소득은 첫 번째 각 사업년도의 소득, 두 번째 토지 등 양도 소득, 세 번째 청산 소득, 네 번째 기업의 미환류 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청산 소득입니다. 청산 소득은 법인이 얻은 소득 중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누락된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며, 이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이나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에서 탈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산이라는 것은 정산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한 법인세의 최종 정산세액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해산 등에 의해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영리법인은 해산을 하게 되면 전부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또 외국법인은 자국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하게 되겠죠. 법인이 해산할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 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법인세 신고는 청산 기간 동안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산 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청산 종료 등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기간 동안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산 등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청산 종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는 청산 기간 동안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의제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1항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의 그 사업연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의제 규정이기 때문에 원래의 사업연도와는 다른 그런 개념이죠. 1호를 보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 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이런 얘기고, 2호는 해산 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한 사업연도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청산 기간 동안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해산 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청산 종료 등기일까지가 청산 종료 등기가 끝나버리면 회사가 해산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겠지만 해산 등기를 했는데 그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청산 종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만 1사업연도로 보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청산
종료일까지가 또 1, 3년도가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항은 내국 법인이 3년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3년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 3년도로 본다. 사망 내국 법인의 3년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 변경정의 3년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조직 변경의 경우에는 3년도를 구분해서 보지 않고 그대로 쭉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항은 청산 중인 내국 법인의 3년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 3년도로 본다. 1호 잔여 재산가액이 3년도 중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3년도 개시일부터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1, 3년도로 봅니다. 2호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 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간을 각각 1, 3년도로 본다. 감옥 그 3년도 개시일부터 계속 등기일까지. 계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까지의 기간을 1, 3년도로 본다. 남옥은 계속 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3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 3년도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해당되는 기간을 구분해서 청산 기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항, 내국 법인이 3년도 중에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3년도 개시일부터 연결 3년도 개시일 정날까지의 기간을 1, 3년도로 본다. 그 다음에 8항, 국내 사업장에 있는 외국 법인이 3년도 중에 그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3년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 3년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쭉그 3년도가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7항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3년도 중에 제93조 제3호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관을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3년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 3년도로 본다. 즉, 청산이 끝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 두 번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주주들에게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에서 이 잔여재산가액이라는 것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이 잔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거기에서 해산등기일의 현재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 이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청산소득법인세로 과세가 됩니다.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납입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한 것이 자기자본이 됩니다. 이 신고납부기한은 각 3년도의 법인세와 동일하게 3월 이내,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이죠. 3월 이내이므로 해산의 청산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망 의제 배당에 의한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의 원천 징수입니다. 이 의제 배당이라는 것은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해산 등기일 현재 잔여 재산을 각 주주에게 분배하면 각 주주들은 당초 주식을 취득한 금액, 취득 원가를 초과하여 분배받은 금액이 발생할 경우가 의제 배당이 됩니다. 이러한 의제 배당에 대하여 각 주주들은 배당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 법인은 잔여 재산을 각 주주들에게 분배할 때 의제 배당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납부가 되어야 해산 청산 절차가 끝이 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세법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입니다. 1항
내국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 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 재산의 가액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서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유한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이죠. 그런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2항,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 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 40, 제519조 또는 제617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 등기일부터 계속 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 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해산 등기를 했다가 계속 등기를 하면서 잔여 재산을 분배를 하였다면 해산 등기일 그때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하고, 비록 사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으로서 법인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항,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즉, 환급법인세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4항,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 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결손금이라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은하 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1호를 보면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호는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은하 안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제14조 2항이라는 것은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 각목이라는 것은 가목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그 다음에 남옥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이러한 결손금은 14조 2항에 따른 결손금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5항,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금을 계산할 때 해산 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 이월결손금은 자기 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청산소득이라는 것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더하고 여기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청산소득이 되는데, 여기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 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잉여금이 적어지게 된다면 이월결손금이 커지게 되고 차감되는 이 전체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면 청산소득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해산 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서 같은 항, 즉 사항의 내용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6항은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청산소득이 아니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7항,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소득금액 산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8항,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소득에 대한 대통령령, 즉 법인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1항,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항,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즉 받아낼 채권과 환가 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호는 추심할 채권과 환가 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 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그날의 금액이 되고 추심 또는 환가 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이것은 환가 처분을 했고 2호는 처분을 하지 않고 분배를 해버렸습니다. 분배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평가는 그 분배한 날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결손금도 이미 상계된 거하고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1항이라는 것은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호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라는 것은 입금을 초과하는 송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합니다. 2호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즉 손실이 남에 따라서 발생한 결손금이 되겠죠. 감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남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이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다음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다시 자본금과 영예금을 합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것이 청산소득금액입니다. 자기자본총액이라는 것은 자기자본총액은 납입자본금과 영예금, 영예금이라는 것은 자본영예금과 이익영예금을 말하는데 그 영예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고 청산기간 중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하며 해산 등기일 현재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과 상계합니다. 그런데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상법에서 다본 내용입니다. 다만 상계하는 금액은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2월 결손금을 자기자본총액과 상계할 때 해산 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포함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자본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해산 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은 해산 등기일 현재 잉여금으로 남아있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을 2월 결손금 상계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는 과세 대상 청산 소득을 줄여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위에서 살펴본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회사 영업이익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의미한다. 잉여금은 기업에게상 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 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생긴 이익잉여금이 있다. 자본잉여금은 크게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에는 주식 발행 시의 액면 초과한 금액,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자본 감소의 경우에는 감소액이 반환액을 초과한 금액, 감자차익,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이 있으며, 즉 합병차익,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거해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평가액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증여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이 있다. 한편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수 없으며 자본전입 및 결손금의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다음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고정자산의 처분, 그 밖의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임시적인 손익거래에서 생긴 결과로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익준비금, 두 번째 상법 이하의 법령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타 법정 적립금, 세 번째 사업 확장 적립금, 감채 적립금, 배당 평균 적립금, 결손 보전 적립금 등 회사의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적립되는 임의 적립금, 다음에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차기 2월 이익잉여금 또는 차기 2월 결손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3절 신고 및 납부입니다.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1항.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내국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호. 제79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의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79조 제1항이라는 것은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액가액에서 해산단계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의 경우, 즉 청산소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 2호 제7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79조 2항이라는 것은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 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개성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 등기일부터 계속 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은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즉, 해산 후에 계속 등기를 한 경우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항,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당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호,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즉, 이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의 확정일 또는 계속 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당 각호의 은하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해산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 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겠고, 3항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을 한다. 청산소득 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이 1항과 2항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입니다. 1항, 내국법인이 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 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는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호는 해산 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에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2항,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서에 해산 등기일 및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 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산과 청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법인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